어디까지 오세요? 어제 많이 늦었냐? 네. 친구들이 축하 주산다고 넙죽넙죽 받지 말라고 해. 그것도 다 빚이다. 술 빚은 두 배로 갚아야 피곤한 법인데. 그럼요. 저기요, 아버님. 얘기해봐.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생각이 짧아서요. 인생을 대승적으로 보질 못하고.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너 혹시 따로 나가 살려거든. 나 끓이는 거 다 가르쳐주고 나가. 너희 어머니가 너 나간다고 부엌에 들어갈 사람이야? 저희 안 나가요. 그래야지 그럼. 아직 기침하실 시간이 멀었지 않소? 머릿속이 소란스러워서 깊은 잠을 못 자겠어요. 둘 다 앉혀놓고 다 잡아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. 이러다가는 걸핏하면 나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? 안 나간대. 인생을 대승적으로 보겠대요. 네? 아니 누가 그런 문자를 써요? 어머, 벌써 일어나셨어요? 얘기가 잘 됐나 봐요, 비랑. 아, 네. 대화로 다 해결됐어요. 서로의 마음도 다 확인했고. 커피 하시겠어요? 그래. 커피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. 맛과 향기가 다 다르다는데. 얘들아. 아이,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. 엄마, 왜 그래요? 엄마 안 같아. 무슨 소리야, 엄마 안 같다니. 얼른 일어서 세수해라. 여보. 아, 좀만 더 자고. 5분만 더 자고, 엄마. 무슨 소리야 이거? 무슨 소리야? 아, 뭐 하는 거야? 당신 기분 좋게 깨워주려고 그랬는데 왜 있잖아, 텔레비전 광고 같은 데서 보면 아침에 커피랑 음악이랑 같이 그 무드 있게. 여보, 더 잘래요? 아니, 일어나야 돼. 그럼 내가 잘 깨웠네, 뭐. 정신 번쩍 나게. 왜 그래요? 이 교수로 살아남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커피 좀 줘. 응. 여기. 정말 누리긴. 아유, 하나 새로 사든가 해야지 말이야. 아침에 북엇국 괜찮죠?
응.